요즘 각종 채소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라 금값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도심 속 자투리 땅이나 집집마다 작은 텃밭을 꾸려 이 채소를 직접 길러먹는 도시 농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빽빽한 아파트 숲이 보이는 도심 텃밭에서 고구마 수확이 한창입니다. 고구마 달린 것 좀 봐요. 아유, 얼마나 잘 됐나 이거 봐요. 이야. 10여 가구가 시간 날 때마다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텃밭입니다.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다양한 농작물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형제들 논아 먹고 친구들 부모님도 갖다 드리고 아는 사람들도 또 여럿이 나눠 먹고 그래요. 그 먹을 맛치만 짓는 거니까. 도시에 살면서 짬을 내 농사를 짓고 직접 수확까지 하는 이른바 도시농부들입니다. 텃밭 한편에서는 닭도 사육해 주기적으로 달걀도 걷어들입니다. 배추와 무는 물론 양념인 고추와 생강까지 직접 재배하다 보니 올겨울 김장도 걱정 없습니다. 김장하려면 생강도 들어가야 되고 골파도 들어가야 되고 대파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금배추 어쩌고 그러는데 저희는 다 우리가 저기 하고 있어요. 열무 같은 거 다 자급자족해서 하고 있어요. 도심 한복판 자투리 공간도 텃밭으로 변신했습니다. 배추와 갓, 무 등 다양한 종류의 채소가 싱싱하게 자라는 이곳은 아파트 단지의 주민 공용 텃밭입니다. 근처 상가 옆 버려진 공간에도 무가 빼곡히 자라고 있습니다. 최근 채소값이 급등하면서 이렇게 채소를 직접 길러먹는 도심 속 농사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채소값이 비싸요. 그래서 이제 이웃 주민들하고 좀 나눠 먹고 파가 필요하면은 직접 수확해서 먹을 수 있어서 믿음직하고. 청주시 내덕동의 박노인 씨는 조금 특별한 텃밭을 갖고 있습니다. 앞마당에도 담벼락에도 그리고 옥상과 계단에도 집 전체를 뒤덮은 페트병이 박 씨의 농장입니다. 페트병마다 배추와 당근, 아욱, 상추 같은 각종 채소는 물론 다양한 꽃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박 씨에게 채소값 대란은 그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채소를 심어서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이 없죠. 그러니까 값이 비싼지 싼지도 모르고 집에서 필요한 거 다 되니까. 건강한 먹을거리는 물론 키우는 재미에 채소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까지 덜 수 있어 도심 속 텃밭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